아까 제가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다고요. 네.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면 어깨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손이 없는 어깨는 의미가 없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. 그치? 그래서 어깨를 계속 운동시키는 거가 이제 뭐 어깨를 기본적으로 약하다면 계속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는 뭐야? 어쨌든 어깨는 어깨 혼자 뭐 움직여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뭐 이런 거나 할 줄 보통은 손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깨가 기능하는 게 맞는 거지. 마지막 최종에는 어깨 재활을 하더라도 또는 뭐 팔꿈치 재활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활을 마지막에 꼭 무브먼트를 가져가주는 게 정석이다 이거야. 그치? 네.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손의 감각을 좋게 만들어줘야 돼. 그치? 그리고 또 손의 센서리는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센서리가 좋습니다 여기가. 그치?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손의 감각을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치료해야 되냐. 그치? 이걸 막 손의 감각 제공한다고 아무나 막 만지는 게 아니고 그 감각이 좋은 부분 다섯 부분이 증명된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릴게요. 바로 이 부분. 아씨, 야 매직 좀 가져와봐. 자, 첫 번째는 바로 이거 어디죠? 세나머스. 그죠? 결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죠, 그죠? 네. 아, 첫 번째 바로 세나머슬이. 그래서 세나머슬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하이포세나. 어떻게 알았어요? 센스 얻었어. 감이 좋으시네. 그죠? 이렇게 결이 되어 있는 하이포세나머슬. 그치?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? 여기입니다. 뭐라 그러죠, 이거? 이거 웹스페이스라고 그래요. 웹스페이스. 웹스페이스 들어보셨죠? 웹스페이스. 여기 센서리가 좋은 부분. 그치? 자, 그 다음에 어덕터가 붙는 부위. 여기 어덕터, 어덕터. 그죠? 여기, 여기, 여기. 그치? 자, 어덕터가, 어휴. 왜 그래요? 아, 네가 발목 방금 이렇게 된 거야? 아니, 왜 다쳤네요? 야, 조심해. 나 몰랐다, 야. 자, 여기. 그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, 우리 여기 인체에서 가장 센서리가 예민한 부분. 바로, 팁입니다. 팁. 팁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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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파요. 맞아요. 그 치료를 하실 때, 예를 들면, 모빌라이제이션 해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? 세나머스를 자극하면서 모빌라이제이션을 같이 해주면 좋다 이거야. 그치?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근골격계에서 손이 다쳐서 온 환자더라도 어떻게 그 움직임이 떨어져 있는 뇌졸중 환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. 그치? 다른 머슬들이 약하기 때문에 센서리가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센서리가 들어가면서 모빌라이제이션 들어가는 거야. 그죠? 여기도 웹스페이스 놓고 이렇게 해요. 그죠? 그죠?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고 손가락을 모빌라이제이션 하더라도 꼭 뭐 손톱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포인트를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. 그치? 그러면 센서리를 좋게 함과 동시에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줄 수가 있다. 아셨죠? 네. 다섯 부위가 센서리가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메타카팔본을 잠깐 봅시다. 메타카팔본은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아니죠, 그죠? 네. 그러나 다른 데 움직일 때 어세서리 부분먼트로서 보조를 해준다 이거야. 그래서 메타카파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렇게. 그치? 이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몇 번이에요? 3번. 3번. 그렇죠? 3번은 축이에요. 축을 제공해 준다. 그치? 그래서 이렇게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. 이 3번을 중심으로 나머지 메타카팔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전을 해주는 겁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또 이렇게, 이렇게. 그죠? 그러면 이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메타카팔본을 모빌라이제이션 해주는 거야. 이렇게겠죠? 그죠? 그러면 4번과 5번 사이는 안 해줍니까? 여기도 해줍니다. 이제
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해주지 말아야 될 필요 그런 건 없어요. 그래서 3번을 중심으로 아, 정석적인 거는 룸브리커를 그립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. 그치? 스테빌리티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2번 머스를 회전해주는 거야. 회전. 그치?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는 아, 처음에는 뭐 효과가 있지만 결국에는 뛰어가지고 돌렸다가 그죠? 다시 뛰어서 이렇게 그죠? 아,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좀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제 발은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손은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룸브리컬 그립을 잘 해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좀 정교하게 하려면 손가락을 좀 써줘야 돼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좀 국소 부위 그죠? 그래서 여기는 3번 잡고 4번을 이렇게 그죠? 다시 이런 식으로 왔다가 갔다가 움직였습니까? 네,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 사이 모빌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3번, 5번 사이도 이렇게 해줘요. 살짝, 살짝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그 메타카팔본을 관리하는 방법이야, 이게. 그래서 3번을 기준으로 4번, 5번을 움직이세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손목 운동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패시브하게 했으면 자 손목을 꺾는데 뚜둑뚜둑 소리 나거나 아픈 경우에 그죠? 그러면 여기 15개 뼈가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? 네. 이게 다 이렇게 스티프하기 때문에 뚜둑뚜둑뚜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치?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 스테빌리티로 한쪽을 잡고 그죠? 디스트럭션을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그죠? 놓고 뭐 돌아갈 때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줘도 돼요 그죠? 그래서 센서를 좀 좋게 만들어도 되고 다음에 디스트럭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뒤로 환자가 움직이게끔 유도해주는 거야 그치?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조직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벌리면 안쪽 혈액도 많이 흐를 거고 소프티슈들이 지금 막 팽창되겠죠 그죠? 그 사이 다시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? 이럴 때는 놓고 운동 움직이세요. 이렇게. 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, 뭐, 가이드를 해줘도 되고, 잘 안 될 것 같으면 말로. 자, 앞으로 움직였다가, 뭐, 다시 뒤로. 할 때 내가 디스트럭션을 유지해줘야 되겠지, 그지? 그래서,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 거는, 이거를 이만큼 땡기려고, 그지? 자꾸 이거를 벌려준다든가, 그지? 이 축이 되는 손을 벌려주지 마시고, 또는 같이 오면 안 되겠죠, 그죠? 네.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, 이거 조절하는 게. 그러니까 한쪽은 잡으시고 한쪽은 움직임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잘 하셔야만 핸들링이 느는 거야 아셨죠? 네.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.